부산 24시 유엔동물의료센터 이승원 수의사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감정, 바로 펠로스 증후군입니다.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고 슬픔에 빠지는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펠로스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, 그리고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펠로스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? 펠로스 증후군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느끼는 깊은 슬픔과 우울을 뜻하는데요. 이는 단순한 슬픔 이상으로 정신적, 신체적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.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. 매일 함께하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를 잃게 되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. 펠로스 증후군은 누구나 다르게 겪습니다.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.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?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? 이런 생각들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그냥 동물일 뿐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는 말을 듣는다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런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로,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울고 싶을 땐 울고, 슬픈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. 슬픔은 당연한 감정이고 충분히 슬퍼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반려동물과 함께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. 슬픈 순간보다는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그들의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되새기세요. 반려동물이 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. 반려동물의 상실을 이해해주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펠로스 증후군이 심각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상담 치료나 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치유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. 펠로스 증후군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. 하지만 슬픔을 극복하고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반려동물과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.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힘을 키우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주 잘 정리된 영상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